네, 안녕하세요. 쥐돌이입니다. 오프닝 영상을 하나 제작을 했어요. 물론 제가 한건 아니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자,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서 방송을 하고요. 자, 어떤 분께서 환경 설정 어떻게 하셨냐 물어보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래픽은 이렇게. 그래픽 낮음, 해상도 낮음 이렇게 했네요. 그렇죠? 게임 설정, 게임 문의 뭐 알림 설정 뭐 이런데 그래픽 네 이렇게 했네요. 맞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그 모드. 자, 오늘 또 역시나 공격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영상을 하나 생겼더니 그래도 조금 기분이 좋네요. 다른 것들도 한번 나중에 해볼 거예요.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야구 게임 나라라 쥐돌이를 검색해 주세요. 안타. 오, 세이. 지금은 스타트를 완전히 뺏었네요. 이구를 잡아내셨습니다. 이루스 이런 공을 치다니. 옐로에서 아웃. 볼카운트 싸움이라는 것은 투수는 제구력이지만 타자는 선구안이거든요. 좋은 공을 걷어내고 아유, 자꾸 이런 공을 치네. 그쵸? 상당히 아쉽죠. 옐로에서 아웃됩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다음 타자는 양준혁 선수입니다. 두 개의 홈런. 바울. 기아가 떨어졌나요? 어이구, 이런 거 보면은 우승할 것 같은데, 그쵸? 홈런 치는 거 보면. 야구를 안 봐가지고 요즘에 어떤지를 모르겠네요. 아웃인가 보다. 에이, 아쉽다. 모기. 집에 모기가 있냐? 이렇게 추운 날씨에. 아. 모기가 포동포동해. 아니, 얼마나 뜯어먹었길래 어쩐지 가렵긴 하더라고요. 세계 모드 파울입니다. 네 개가 파울, 네개 모두 파울. 그래놓고 이렇게 아웃이에요. 안탄 줄 알았는데. 정말 좋은 수비였어요. 아이고, 들어왔어. 다시 박혜민 선수 시작합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이쪽 파울. 2구 맞겠습니다. 이상하네. 좌익수에게 좁혔습니다. 타석의 2번 타자 이용규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뒷구를 파울. 2구 맞겠습니다. 옳지. 이 발가락에 힘주는 안타. 이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그 몸에 힘이 들어가요. 안타인가 막 이러면서.
에이, 너무하네. 응? 지금 여러분께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건 아닌데. 그쵸? 그리고 사실 처음에는 취미로 했어요. 취미로 말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영상 찍어서 올리고 그러면은 어휴 홈런 봐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점점 재밌어져서 여러분이 봐주시니까 또 재밌잖아요. 아 내가 또 게임하는 거를 또 여러분이 봐주시다니 이러면서 댓글도 남기고 물론 이제 안 좋은 댓글도 있지만 그런 거는 이제 가볍게 무시하고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취미생활로 하는 건데 막 라이브로 막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저 그냥 혼자 하는 거 찍어서 올리려고 하는 건데 라이브하고 막 그러기까지는 아니 힘든 거는 같고 나중에 이제 뭐 진짜 제대로 영상을 찍어봐야겠다 하면은 카메라도 사고 막 응? 그 뭐냐 해가지고 재밌는 영상도 만들고 하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은 없고 게임하면서 혼자 중얼거리면서 그냥 이렇게 홈런도 치고 안타도 치고 못한다는 소리도 듣고 이러면서 하는 게 아직은 괜찮아요. 재밌어요. 여러분이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구독자가 늘면 또 재밌잖아요. 아무래도 유튜브를 영상을 올리면 당연히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즐겁고 그렇죠? 구독자도 많아지면 저도 물론 기분이 좋아지고 관심도 가져주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면 당연히 좋잖아요. 사람의 마음이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씩 조금 더 뭐냐 그 좋게 만들어 보려고 오프닝 영상도 하나 어디 만들어 보고 그러는 거죠. 사람 사는 게 그렇죠. 근데 막 거기다 대고 댓글로 아 이 새끼 존나 못하네 막 이런 댓글 남기든가 아 노답이네 막 이러면은 이제 기분은 안 좋죠. 당연히 그런 댓글을 받으면 그럴 때는 가볍게 무시를 하면 됩니다. 삭제하기도 해요. 욕이 들어가 있는 댓글은 삭제하기도 합니다. 아 진짜 삼루수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엄청 빨리 끝날 것 같아요 게임이. 후려치고만 있으니 그쵸? 자 안타 말하면서 하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나 봅니다. 아 근데 솔직히 말하든 안 하든 실력은 똑같아요. 못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아 이런 공을 치고 있으니 못하죠. 그래서 에이, 진짜 더블 아웃이 몇 개째야. 기분이 안 좋아졌어. 아 진짜. 아 창피해라. 오 안타도 아니 아웃이네. 아 정말. 오늘 상태 안 좋은데. 안타. 박혜민 선수입니다. 오늘 안타. 이제 타격이 이제 터지네요. 땅볼 3개 말이 됩니까? 땅볼 4개 기가 막힙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다음 타자는 양준혁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우측으로 안타다. 우측에 안타입니다. 주자는 1-3루입니다. 센터 쪽으로 갑니다. 안타다.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역시 득점권 상황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오늘은 어퍼스윙이 잘 되네. 그쵸? 어퍼스윙. 계속 어퍼스윙. 지금 안 타치는 시점부터 어퍼스윙으로 했거든요. 어퍼스윙이 오늘은 좀 되네요. 에헤이. 직접 베이스 터치. 스코어는 7대 1.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교체를 하네요. 자, 교체를 하네요. SK의 세 번째 투수 신재웅 선수입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우와, 수비가 절어요. 직접 베이스 터치. 두 번 타자 이만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립니다. 조국 파울.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파울. 3구 맞겠습니다. 우와, 홈런. 중견수 추천합니다만 포기. 넘어 갑니다. 홈런. 이만수 시즌 1호 홈런. 점수는 8대 1. 타석의 1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 바깥쪽 공을 밀어냅니다. 높게 뜬 타구. 좌측의 파울. 2구 타격 안타. 안타입니다. 타석에는 이용규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 1루 견제. 주자는 1루. 우중간 약간 치우친, 약간 치우친 타구 잡아냅니다. 아, 장효조 땅볼 4개. 잡니? 와, 이런. 자, 이렇게 해서 경기를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십시오. 이용철 해설위원, 캐스터 강성철이었습니다.